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가격 및 디자인, 기능들 비교하고 또 하나 또 있죠. 더 중요한 거. 출고 시기. 와우, 하늘이 금방 비 쏟아질 것 같아. 신피님, 빨리 찍어야 되죠? 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홈입니다. 자, 오늘 좀 어떠신가요? 제 복장. 요즘에 유튜브 좀 잘 된다고. 이렇게 선글라스도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유튜브 할 때 한번 써보고 하라고. 그리고 이게 신상도 했는데 옷값이 너무 비싸요.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이 골프 치러 가는 비용보다 옷값이 더 들어간 것 같아.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두 대의 차량 이렇게 출고를 하는데 너무 달라요. 이렇게 외관 컬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실내 쪽이 너무너무 다르죠. 쉽게 하면 튜닝비도 거의 한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오늘 한번 가볼까요, 신피디님? 네. 네. 일단은 ABP 컬러 차량 늘 자랑하죠. 정말 멋있어요. 앞쪽에 날렵함. 주행시에 딱 보면은 와, 저렇게 멋있는 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리고 재질, GFRP 재질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 들어가 있는 ABP 차량. 소리가 조용한 겁니다. 가솔린 맞죠? 자, 일렬쪽 한번 열어보면은 본 차량은 역시나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스타뱅크 없기 때문에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차량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나오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 맞죠? 네.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앉아봅니다만은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제가 조수석 쪽에서 사진 하나 첨부할게요. 그 다음에 순정 새들브라운 컬러 그대로 시트 이용했고 목쿠션만 장착한 상태.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죠? 뭐죠? 냉온커블. 냉온커블도 있어야죠. 요즘에 아이스커피 카라멜 마끼아또 딱 들고 그죠? 얼음 안 녹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체크 브라운 핸들 순정. 자, 일렬쪽 순정 시트에서 목 쿠션만 들어간 상태. 그리고 냉온커블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열쪽도 열어봅니다. 비 오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 말 좀 빨라도 돼, 오늘은. 네. 자, 이열 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네요. 로우 브라운 컬러. 그죠? 네, 맞아요. 물론 다크 브라운도 있고, 그레이 컬러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름 잘 어울리고 있고, 뭐 제가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승차했을 때, 제 키가 173 여유 있죠. 물론 워크인 스위치 뒤로 더 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토니 아트 포켓, 커튼 블랙 하드, 원단 베이지,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그죠?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있는. 자, 본 차량 9인승 상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독립 시트도 충분히 넓은 공간. 오, 뒤에 목베개 되어 있어. 완전 편해. 네, 완전 편합니다. 어, 옷걸이도 했네요. 옷걸이 머리 안 다쳐. 네. 자, 이렇게 둘, 그리고 가운데 2, 3열의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은 한번 시공으로 패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어, 정말 깨끗하다. 자, 9인승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했고, 냉온 커블도 요트 바닥 사이드 스텝. 그리고, 보자, 썬팅. 썬팅은 비반사죠? 네. 비반사. 블랙 컬러인 비반사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쿠션 아트 포켓. 제가 튜닝 내역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후석 쪽에도 역시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주 야간에도 짐 싣고 내릴 때 편할 수가 있고, 싱킹 시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 위에는 3D 매트 딱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기아에서 나오는 지급품 있죠. 지급품이, 예, 이곳이 답니다. 매트, 털이개, 그 다음 지급품. 되어 있는 말 그대로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하고 요트 바닥 등 간단한 튜닝만 했고, 차량 금액 내가 볼 때는 튜닝비 포함 6천 한 6,700이면 마음에 들 것 같고, 사업자 있으면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 도로, 누구나 운전, 9인승으로서의 혜택을 많이 볼 수가 있는 튜닝 최소 비용으로 한 거죠. 아트원에서는 결코 화려하고 막 8천 9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9인승 요건 그대로 갖춰서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사용해도 충분하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뒤차 설명하면 또 이 차는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가시죠. 자, 후속 차량 역시. 근데 옆에 신편이님 이쪽 비춰야죠. 한번 이쪽 비춰주세요. 요즘에 이제 또 유행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누가 보면은 뭐 전쟁 시에 뭐 대포 같죠? 뭔가 여기서 미사일이 하나 발사될 것 같은데, 일체형 사이드 어닝입니다. 자, 바로 전 영상에서 사이드 어닝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 뭐 개방하는 거, 닫는 거는 꼭, 어닝을 다루실 분은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왜냐? 차에 기스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본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보시죠. 자, 일렬 쪽에 바디킷, 남바 가렸음. 아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바디킷. 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썬팅이 반사 필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하이루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정말. 특히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루프과 전혀 다릅니다. 야간에 보면 더 예쁘죠. 자, 본 차량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본 차량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돈을 어마무시하게 드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드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승차를 했죠. 쫙, 어우, 핸들 자체가 벌써 드라이빙 감각이 전혀 틀려지는 리얼 카본 D컷 핸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당연한 거고, 앞쪽 이렇게 땡겨놨죠. 왜냐? 뒤쪽에 회전 시트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목 쿠션 되어 있고, 바닥엔 동일합니다. 컬팅 자수, 그리고 체크 브라운. 자, 앞쪽에는 핸들 특이하네요. 그죠? 핸들이 있고. 자, 2열 쪽 열어봐야죠. 2열 쪽은 짜잔. 역시 동일한 요트 바닥 평탄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운전석 쪽은 승차 모두, 그리고 조수석 쪽은 회전 시트 뒤보기 모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역시 앉아보겠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꼭 참조하시고, 아트 포켓에 리모컨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뒤보기. 자, 일명 요즘에 D보이가 유행하는데 사실은 옆으로 돌리면 옆보기도 됩니다. 아트원의 회전시트는 특허 출원 중이고, 한 네바로 전후 좌우, 그리고 회전을 했을 때에도 순정 시트와 높이가 높아지지 않고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후석 쪽에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두 되어 있고, 롱레일을 통해서 전후 이동한다고 했죠. 자,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팔걸이 양쪽에 대고 발을 건방지게 딱 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앞쪽에 모니터를 시청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시면 자주 설명드리지만, 자, 7개의 금형으로 된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시종 상태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 본 버튼만 누르면 바로 무시종 상태, 지금 시동 켜놓은 거 아니네 이거? 네. 네, 무시동 상태네. 무시동 상태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실행할 수 있고, 소리는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도 중요한데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능은 월등하다. 맞죠, 신피디님? 네. 자, 월등합니다. 자, 본 차량은 즉 둘,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가 된 6인승 황제 차방 모두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후석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뭐 동일한 뭐 커튼 같은 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후석 쪽으로 가서 뭔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신피디님. 가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신피디님, 선글라스 괜찮나? 네. 젊어 보인다고? 아, 그래? 이거 좀 20대 같아요, 20대. 아, 근데 참고로 내 눈은 도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잠시 쓰고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요. 후석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석에 캠핑 등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완벽 차단, 완벽 개방,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차단 효과 좋다고 자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가 딱 달려있는데, 자, 트렁크 쪽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또 하나 자랑할 게 있죠. 이게 뭐죠, 신피디님? 어닝 보관대, 어닝 때 보관, 아이디어. 이건 참고로 제 아이디어. 짐 실린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싱킹관 딱 열어봤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제는 아마 대부분의 차박 전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올인원 AP330 3000W 인버터 300A 연결 배터리,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에바 스펙커 가솔린 전용 무시종 히터, 그리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기를 딱 열어주자. 열면 이쪽에 휴즈 박스가 있습니다. 휴즈 박스 비춰지죠. 이쪽에 휴즈 박스만 점검하면 되는데 아마 점검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즉 아트원의 전기 장치 올인원 시내순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올인원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여유 공간도 있고, 트렁크가 덜렁덜렁 하지 않으면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시연해 봐야 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가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는데 아십니까? 릴렉션 모드. 그렇죠. 아톤에서는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 릴렉션 모드를 추가를 했습니다. 즉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영상에 소개를 할 거니까요.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뒤로 넘어가는데 소리 안 났죠? 네. 예, 그다음에 방석 부분을 이렇게 등판 부분과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 이미 결정 났고, 더불어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전동 침대 시트 길이가 최대 1750, 1850까지도 구현이 되는데, 어차피 2열 시트를 회전을 하든 아니면 앞으로 당기면은
차실, 즉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범위 내에서 1850까지 전동 순배시가 구현이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차 모드 했을 때 릴렉션, 즉 릴렉션 시트라는 것은 등판과 방석이 그대로 넘어가는 건데 그건 다음 영상에 신제품 소개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고요. 두 가지 모드, 즉 이렇게 6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굳이 릴렉션 모드를 안 하고 기존의 황제 시트를 써도 충분히 이렇게 다시 승차 모드로 한다면 이렇게 방석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릴렉션 시트를 추가하게 되면 무중력 시트 있죠. 네. 비행기, 즉 기아 순정 하이름은 7인승 시트하고 동일한 원리로 적용을 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전기장치 설명해줘. 메인 그리고 220V, 그 다음에 이거는 캠핑 등 스위치죠. 그 다음에 테일게이트 스위치, 그 다음 무시동 히터, 에버스 패커, 220V 아웃렛. 자, 220V 인입은 바로 이쪽 트렁크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확인해주는 적산계, 그리고 12V USB 아울렛, 그 다음에 C가 아울렛, 선풍기 같은 거 꽂아 쓰면 되겠죠. 그 다음 핸드폰 두 개 할 수 있는 거 끝! 패널 정말 깔끔하네요. 그리고 아래 공간을 수납을 쓸 수 있도록 패널을 위로 올렸다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앞차 GV320, 그 다음에 뒷차는 GV321번으로 작업 내역, 상세 내역, 튜닝 내역 공개 댓글에 올릴 건데요. 자, 이렇게 어차피 본 차량도 6명, 앞에 차량도 6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앞 차량은 순정 시트 9인승 그대로 유지를 했고 뒷 차량은 요즘에 아트원에서 개발한 올인원 파워뱅크, 그리고 1차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회전 시트 레온 커블도 하나는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전동 침대 시트가 가미된 완벽한 황제 차바 6인승으로 사용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사용자의 용도 다 틀리죠.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 틀립니다.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실내 튜닝하는 것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루프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과 비교, 가격 및 디자인 기능들 비교하고 또 하나 또 있죠. 더 중요한 거 출고 시기. 자, 현재 계약 주시면은 아톤에서는 2개월, 3개월이면은 원하는 튜닝까지 해서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선주문 자녀 차량들 계속 있죠? 김PD님.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후덥지근 하면서 장마 기간 비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데요.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